사실 저희는 프로 치어리더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치어 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응원을 발매해서 신인 걸그룹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 치어 코 멤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멤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치어 코의 유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공연 보시면서요. 저희가 앞으로 치어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콕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 그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치어 콕! 다시 한번 치어 콕의 리더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치어 Yeah.
아세요? 맛있는 거요. 맞아요. 오늘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의 날이죠. 여러분들 투표하셨어요? 네. 아, 투표하셨어요? 네. 나는 투표할 나이 안 돼요. 투표했어요. 네, 6시에 투표가 마감이 되니까 꼭 여러분들 투표에 꼭 참여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저희가 왜 투표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포터즈, 선단선거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고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요즘 유튜브에서 7만 뷰를 달성한 콕 찍어 뮤비에 사용된 베이빌러비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호응 많이 해주시고, 콕 찍어 뮤비 한 번씩 봐주세요. 네, 베이빌러비 들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여러분도 혹시 한 번 더 해피엔딩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보셨어요? 혹시 거기서 기억나는 장면 없나요? 거기서 저희가 나왔는데 잠깐 나왔어요, 잠깐. 그 유인나 언니랑 같이 저희가 이렇게 뭐했죠? 노래방 씬을 했어요. 우아계를 추고 그랬던 씬이 있는데 혹시나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네, 드라마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영화도 하고 그 다음에 후차 광고, 카스 광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광고도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 보신 거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꼭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팀에서 2014 디테미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수상자가 있어요. 자, 누굴까요? 누가 디테 미인인지 한다, 한번 맞춰보세요. 안나. 아시는 분들 말고. 아시는 분 없어요? 아시는 분? 몸매가 누가 최고일까요? 자, 바로! 박수 쳐주세요, 박수! 네, 저희 때 저희가 사실 홍대에서 한번 하고 노원에 온 거예요. 네, 저희에게 노원은 뜻깊죠? 왜 뜻깊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원에 살았어요. 그래서 노원에 자주 놀러 왔는데 이렇게 여기서 공연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요, 또 저희가 작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 여기서 버스킹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저희 기억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그럼 오늘 저희 공연 보시고 저희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 시간, 아니 스토리가 없어서 다음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치아 후계 넘나 좋은 거 들려드릴게요. 호응 많이 해주세요.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랑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사진 찍어드리니까요. 나무